5월 첫날은 지진 소식입니다. 4월 30일 18시 6분 일본 교토 오사카 효고현에서 최대 진도 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4.2, 진원은 교토 남부입니다. 바로 일본 칸사이 지방의 심장입니다. 이 지진이 난카이 트러프 거대 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토는 지진이 없다는 오랜 믿음이 있습니다. 교토는 천년의 고도이고 단단한 안반 위에 조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 수도를 교토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교토에서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내륙형 지진으로 지하 변환 단층이 움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진도 분포를 보겠습니다. 지진의 진원은 교토 남부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20km, 판의 움직임과는 관계없는 내륙 직하 지진입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4.2, 지진의 진동을 나타내는 최대 진도는 3입니다. 진도 3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진동을 느끼고 포개놓은 그릇들이 소리를 내며 진동합니다. 진도 3을 관측한 곳은 오사카 북부, 교토 남부, 그리고 효고 남동부입니다. 푸른색 부분이 진도 3이고 그 주변의 하늘색 부분이 진도 2입니다. 진동이 진원을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일 전인 4월 25일에도 같은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위치는 4월 30일과 거의 같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 좀 더 얕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4.1, 최대 진도는 역시 3이었습니다. 최대 진도 3의 지역도 오사카, 교토, 효고, 4월 30일 지진과 똑같습니다. 이 외에도 작은 지진을 포함해서 교토를 진원으로 짧은 주기로 많은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큰 지진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진이 빈발할 때는 더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칸사이 지방에서는 1995년에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원과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베 대지진으로 알려져 있죠. 지진의 진원은 오사카만,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 1월 17일 05시 46분, 모두가 잠들고 있을 시각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피해가 컸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6km, 지진의 규모는 7.3, 최대 진도는 7, 일본 진도 계급에서 진도 7 이상은 없습니다. 진도 7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이 지진으로 6,40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칸사이 지방이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입니다. 교토 남부에서 발생한 규모 4.2의 진원입니다. 규모 4.2는 그다지 큰 지진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지진이 많지 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라시아판이 있고 여기에 필리핀 해판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난카이 트러프입니다. 여기서 규모 9.1의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발생 확률이 30년 이내에 70에서 80%였지만 최근 40년 이내에 90%로 변경되었습니다. 40년 이내에 거의 확실하게 규모 9급 거대 지진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조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진이 없었던 내륙에서 지진이 빈발하는 것은 그 전조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